이번엔 드디어 대망의 1위. 문제.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나딤 가족. 아, 좋아요. 어, 아빠, 저거 뭐야? 아, 저거. 저거는 타조라는 거예요. 보기보다 좀 크죠? 우와, 맛있겠다. 그래, 맛있. 어, 아빠, 저건 뭐야? 아우, 저건 곰이에요, 곰. 앙. 우와, 되게 맛있게 생겼다. 그래, 네가 뭔들 못 먹겠니. 샬루, 쟤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집안은 말이지. 에이,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아빠도 고기 소리 들으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잖아. 어제도 아빠 키키 세번 시켜가지고. 아, 얘가 오늘따라 이렇게 유머러스하지 모르겠어. 아빠랑 저리 가자. 나딤이 세 가족은 신기한 동물들을 구경하고 다니면서 그 앞에서 동물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한참을 구경하던 그때. 아빠, 올라가. 얘는? 배 아파? 배고파. 매점이다. 샬루야. 또 먹니? 그렇게 어린 샬루가 엄마와 함께 매점으로 가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나딤. 기다리는 동안 아까 찍었던 사진을 보는데요. 잠깐만, 보자. 아, 이거 사진들이 너무 평범한데.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고자 나딤은 뭔가 재밌는 계획을 떠올렸는데요. 그게 있었구만. 그런데 잠시 후. 아빠. 충격적이게도 나딤은 동물원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상천외한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나딤은 대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맞춰보십시오. 위험한 냉큼. 오 마이 갓. 딸아이와 아내가 매점으로 간 사이 딸 샬루에게 선물이 될 만한 아주 특별한 사진을 찍으러 나선 나딤.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 오리로 향한 나딤은 호랑이를 최대한 가까이에서 찍어보려 애를 써보는데.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멀어? 아, 말이야, 사파리처럼 이게 탁 풀어놓으면 가까이 찍을 수 있잖아. 아, 왜 사파리처만. 사파리! 옳거니 좋은 생각이 떠오른 나딤은 일단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을 때를 노려 1차적 안전장치인 보호 철책을 몰래 뛰어넘었죠. 그리고는 호랑이가 있는 철창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특별한 사진이 되지 말이야. 누군가의 눈에 띄기 전에 빨리 사진을 찍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 야, 호랑아, 일로 와. 사진이야, 진짜. 일로 와. 철창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어떻게든 자신과 호랑이를 한 화면 안에 담아보려 힘쓰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사람의 냄새를 맡고 자극을 받은 호랑이가 불시에 나딤을 습격했던가. 이 사고로 철창 안에 집어넣었던 팔을 뜯어먹힌 나딤은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인도의 한 동물원에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 전 세계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와 유사한 사고가 세계적으로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사실.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는 장식으로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